좋았어요. 부달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만들었던 콩돌이 피규어를 가지고 동물의 속 닌텐도 거치대를 만들어 볼게요. 참고로 똑같이 못 만들었어요. 준비물은 다이소 도마, 닌텐도 스위치, 나사와 사포 등등이 필요합니다. 먼저 스위치를 도마 위에 놓고 대충 규격을 정해줍니다. 제가 공대가 아니라 미대라서 숫자를 잘 몰라요. 막 몇 센치 해라, 몇 센치 어떻게 해라 하면은 머리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아 그냥 잘라, 아 그냥 이 정도 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잘라줬으면 대표요? 손대표요? 그 다음 손 대패를 이용해서 평을 맞추는 거. 네, 이렇게 거칠거칠한 자국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대패질을 해줄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대패 어떻게 쥐어야 돼요? 이거 실제로 대패를 쥐면은 그냥 뚝딱뚝딱 거릴 수밖에 없어요. 아 오케이 알았어요. 알았니? 이렇게 딱 당길 때 어디에 힘이 들어가냐면 어깨 쪽지랑 배에 힘이 딱 들어가요. 그래서 아 팔다리 운동이 아니라 몸통 운동을 엄청 해야겠구나 느낌이 왔어요. 그렇게 표면이 매끄러워졌다면 이제 뒷정리하고 남은 나무의 각도를 재서 재단한 다음 정돈해주면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개의 모양이 나와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콩돌이 밤돌이 모양에 맞게 귀를 붙여줬어요. 사포질로 마감을 해주고 이 칸초 너구리들을 거치대에 붙여볼게요. 그래서 나무 토막과 뿌띠 대패 준비해주시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봉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나온 봉의 굵기만큼 엉덩이, 발바닥에 구멍 뚫어줍니다. 거치대도 구멍 뚫어서 봉을 심어줍니다. 일로 와. 들어가. 들어가.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냥 본드로 붙일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삶은 달걀 같은 작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삶은 달걀은 맛있고 생긴 것도 귀엽고 단백질도 많아서 엄청 효율적인 식품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구운 계란, 삶은 계란 하루에 두 개 이상씩 먹고요. 제 작품도 귀엽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봤답니다. 자, 그럼 내가 만든 닌텐도 스위치 거치대 완성입니다. 귀엽고 효율적인 삶은 달걀 같은 작업은 진짜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만큼 보람차서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